이 양악기 쓰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양압기 쓰기 싫은 날. 양압기 쓰기 싫은 날. 생각해보면요. 양압기 쓰고 싶어서 쓰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좀 전에 양압기 5년 동안 쓰시던 분이 오셨어요. 양압기. 아, 정말 매일 쓸 때마다 아,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좋으니까 컨디션도 좋고 일단 도움을 받으니까 힘들지만 쓴다고 하십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쓰기 싫은 이 양압기. 아니, 대부분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쓰기 싫은 이 양압기. 왜 써야 되는지. 당연히 숨 잘 쉬고 잘 자려고 쓰죠. 그런데 꼭 양압기를 써야만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양압기 쓰기 싫은 날 정말 나는 힘들다. 이런 날은 좀 안 썼으면 좋겠다. 특히 다른 사람과 같이 잘 때 양압기 쓰고 자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겠죠? 양압기가 과연 최선일까? 생각해보면 최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안은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바이오 슬립센터에부터는 양압기를 벗겨드립니다. 양압기를 안 써도 충분히 잘 잘 수 있게 숨 잘 쉴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 양압기를 써야 되고 어떤 경우에 안 써도 될까? 제가 보니까 한 80% 이상, 90%는 양압기 안 써도 충분히 가능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어떤 경우냐? 자, 좀 전에 오신 분도 딱 보니까 혀 크다. 턱이 뒤로 밀렸다. 혀가 아래로 떨어져 있다. 아, 해보세요. 그랬더니 목구멍이 엄청 좁아요. 즉, 기도가 좁아요. 자, 구조적인 문제는 구조적으로 풀면 됩니다. 어떤 구조? 턱이 뒤로 떨어진다, 뒤로 밀린다. 혀가 뒤로 말린다. 이런 사람들도, 아까 그런 얘기한 사람들도 잠을 안 자고 깨어있을 때는 숨 쉬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숨 잘 쉬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잠만 잘 때 문제잖아요. 그래서 잠 잘 때 이 턱과 혀를 컨트롤만 해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가 문제인지. 혀가 큰 사람, 턱 작은 사람, 구강 좁은 사람, 기도 좁은 사람, 혀가 아래로 떨어져 있는 사람. 대부분의 구조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무흡이 심합니다. 양압기를 써야 될 경우는 엄청 뚱뚱한 사람, 막 150kg, 160kg 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양압기를 쓰는 게 맞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 아니잖아요. 굳이 안 써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충분하게 사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심해지잖아요. 이것도 제가 운동법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혀와 인후부, 즉 기도 쪽에 운동을 근육을 단련시켜서 이렇게 늘어지는 걸 잡아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양압기 쓰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저희 바이오 슬립센터의 모토, 양압기를 벗겨드립니다. 양압기 쓰기 싫은데 억지로 쓰시지 않아도 충분하게 잘 잘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수면과 건강 바이오 슬립센터 황청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